는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하는 곳을 보았습니다. 제가 1992년에 예수님과 이 경험을 하고 돌아온 후 4년 동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. 그 시점부터 몇 년 동안 저는 실제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전혀 가속화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냥 뒤로 물러났고 기독교가 제가 천국에서 보았던 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그들이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활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들의 삶 가운데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 했던 일과 혼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 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미디어 때문에 의지는 강해지고 감정적으로는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.